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강상면 송악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실거주 하시기 좋은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보면은 뭐 강상초등학교가 도보로 뭐 한 1, 2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아이 키우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 주변이 일단 뭐 평탄지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좀 무릎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그냥 좀 좋은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 바로 위쪽이 이제 약간 좀 전세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긴 한데 거의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독립된 그런 입지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선 도로 뭐 한 100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입로가 거의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날씨가 또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예, 좀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외관하고 내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포장된 도로가 이제 진입로고요. 메인 진입로,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지금 트럭이 지나가죠? 예, 저 트럭. 저기가 2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뭐 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예, 뭐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행하시는데 길막힘 현상이나 이런 거 뭐 전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 시내까지는 약 한 8, 9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오는데 8분에서 9분 정도 양평역, 뭐 시포스터미널, 롯데마트 다 이용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상 면수재지는 뭐 더 가깝죠. 3-4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네, 요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 굉장히 좋죠. 지형이 평탄지고 좋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우측에 요렇게 하얀색 벽돌로 마감이 된 요 주택이 오늘 이제 주인공 되겠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단지로, 소규모 단지로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요 단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좌측에 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 내 땅 안에도 차량이 뭐 세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차가 두세 대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계 따라서는 하얀색 철제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좌측에 이제 카니발 차량 있는 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 주차장 쓰시면 되고, 주차장 뒤편에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여기 뭐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 현재 그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보일러실은 추가로 이렇게 확장을 하셨네요. 징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보일러 겸 창고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예, 뒤편에는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메인 마당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관문 앞쪽에 이제 데크 시공되어 있고, 현무암 판석으로 해서 디딤석 이렇게 다 해놓고, 요 마당에 이제 그 시바견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데 좀 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메인 마당 쪽으로 오면 생각보다 넓은 마당이 이렇게 펼쳤습니다. 예, 저 앞에 시바견. 예. 그리고 요 앞에도 또 문을,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는, 그죠? 여기를 뭐 크게 뭐 여기 뭐 닭장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예, 여기는 어쨌든 내 땅은 아니니까요. 예, 번외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잔디 식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소나무라든가 적용수들 식재 군데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적용석들도 이렇게 돼 있고, 생각보다 이게 대지가 한 알땅이 151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상당히 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야외 저 테이블 이런 거 잘 돼 있고요. 요 철제 계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2층, 예,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야외, 예, 외부 계단을 별도로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루프탑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룸을 뺀다거나 뭐 야외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루프탑 위에 이렇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지붕 자체가 좀 슬라브 지붕이죠. 슬라브 지붕이어가지고 좀 방수 관련된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뭐 크게 관리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벽돌로 마감이 됐고 슬라브 지붕이고, 그죠? 2층 주택. 예, 뭐 크게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네요. 거주하시면서 관리하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관문 이렇게 있고요. 저기 새집이 있네요. 제가 최근까지 살다가 간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자, 전실 굉장히 넓죠. 바닥 타일, 우측에 신발장 한샘 브랜드로 이렇게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정면에 3연등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 되어 있습니다. 예, 무난하게 시공차를 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좌측이 이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서재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 방, 공부방으로 좀 쓰셔도 될 만한 딱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녀분 좀 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앞에 이제 원래는 화장실이에요. 예, 원래는 욕실인데 굳이 뭐 1층에 욕실이 두 개까지가 이제 필요가 없으셔서 지금은 이게 창고로 변경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수도라든가 배수로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 화장실 다시 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좌측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 계단 및 창고 또 굉장히 넓네요. 예, 수납 공간이 여기 이렇게 렉도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깊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 넓고요. 뭐 이렇게 무난하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다 잘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전면에 거실입니다. 거의 이제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실. 지금 아무래도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거의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제 살림살이를 딱 보시면 예, 아이들이 뭐 놀이터다 보시면 됩니다. 거실에 지금 일부러 소파는 안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놓으셨고 거의 아이들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앞에 창 크게 빼셨죠. 그래가지고 조만권 그냥 크게 예, 시원하게 일조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창 크게 빼셨고요. 여기 뭐 예, 선반에 책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그죠? 자, 요렇게 돼 있고 거실과 주방은 좀 분리 구조로 돼 있어요. 분리형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이렇게 되고 역시나 한샘 브랜드입니다. 한샘 브랜드 시공 돼 있고요. 지금 뭐 가구 배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식탁이라든가 공간이 굉장히 어쨌든 넓어요. 근데 이런 수납 공간이 다 없다고 가정하시면 주방이 굉장히 좀 예, 넓게 느껴지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뭐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좌측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살림이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를 아무래도 키우기 때문에 예, 또 저기 뭐야 아이들용 세탁기도 따로 있고 냉장고 있고 요 방화문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가는 방화문 되겠고요. 그리고 요쪽 문은 이제 메인 마당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꽤 많아요. 그죠? 요렇게 1층은 구성이 돼 있고 방이 하나입니다. 방 하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쪽에 또 방이 안방 큰 방 하나 있네요. 네, 이렇게 굉장히 크죠? 아마 부부 침실로 좀 쓰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큰 아이 방이네요. 여기도 1층도 아이 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1층이 방이 두 개예요. 방 두 개 욕실도 사실 두 개입니다. 1층에 방 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예,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까지 1층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실거주하기 편하게 잘 돼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원주택 치고는 요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집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 뭐 침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폭이 계단 폭이 넓게 돼 있고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욕실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뭐 1층하고 거의 동일하게 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 거실 상당히 넓죠. 예, 그리고 조망권도 좋고 해도 굉장히 잘 드네요. 굉장히 잘 들고 거실이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방. 여기 이제 아이랑 같이 자는 방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방이 있고 요 안쪽에는 예, 드레스룸 시스템 헹궈려 가지고 드레스룸도 다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번 달에 방수 공사를 새로 다시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새거 느낌이 좀 나고 요 테라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조금 뭐라 그러죠? 2층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루프탑 공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영장 같은 거 여기다 해놓으셔도 되고 배수도 잘 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층까지 보셨고요. 2층은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다음 넓은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거실도 가볍게 치면 방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송악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요거래 예, 시바견하고 같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얼굴이 굉장히 귀엽네요. 예, 어쨌든 일단 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진입로죠. 진입로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강상초등학교 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에도 학군도 너무 좋고, 면소재지 양평읍내 다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살기 편한 예, 그런 동네다. 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주변에 뭐 혐오 시절도 없고 편안합니다. 뭔가 편안하고요. 조용하고, 그리고 뭐 주변도 아무래도 그 외지인들로 좀 조성된 그런 지역이라 크게 뭐 지내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도 인사 좀 해. 여기 봐봐. 인사해.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